네, 날씨가 상당히 덥지만 태풍이 와서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근데도 더워요. 아, 여운이 보이겠어. 비 온다고 낮 기온이 23도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더워요. 아, 역시 여름은 여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여전히 덥습니다. 일단 영상과 단어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추석맞이 대다이어트입니다. 추석맞이 대다이어트.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몇 킬로나 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 살이 쪄가지고 등산하기도 힘든데 다시 한번 또 도전해봅니다. 영상과 단어 첫 번째 제목. 블레시우스. 사람이 항상 진실을 말하는 정직, 성실한, 정확한 인데요. 이 두꺼비가 뒷모습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기에선 사람이 뒷짐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야구 구경이나 무슨 펜스에서 손을 딱 거치고 뭔가 구경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자세히 보면은 뭔가 진실을 숨기고 말을 하지 않는 듯한 뭐 그런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보시죠. 다음 제목은 인사이시. 날, 칼날, 날 등이 예리한, 날카로운, 말 비평 등이 신랄한, 시비어인데요. 사마귀, 사마귀가 있어. 아주 통통한 사마귀인데요. 성충 사마귀입니다. 영어로는 맨티스라고 하는데요. 손등에 나는 사마귀는 월트, 또는 버루가라고 하네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사마귀가 동음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르니까. 여기서는 Manatees라고 하는데 사마귀의 손에 꼭 날카로운 칼날이 있죠. 사마귀가 날카로운 칼날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새끼랑 같이 있어요. 새끼를 딱 보고 나서 웬만하면 동정이라서 안 잡아먹을 텐데 이 날카로운 칼날로 한번 팍 칩니다. 팍 쳐 날카롭게 새끼가 그 날카로움을 한번 맞고 쓰러지는데 한번 보세요. 한바탕 베이비 이스 메나티스, 사마귀가 죽을 뻔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다음은 Avarice. 격식, 돈, 재산에 대한 많은 욕심, 탐욕, 일반적인 강한 욕망인데요. 역시 사마귀입니다. 사마귀를 어떻게 딱 봐서는 뭔가 좀 날카롭거나 욕심이 많거나 착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착하게는 보이지 않고 뭔가 좀 욕심이 막 탐욕스러운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가득 찬 뭔가 욕심이 좀 많은 듯한 모습을 봅니다. 개인의 차이겠죠. 한번 보시죠. 다음은 제목은 알플. 사람의 교활한 표현 등이 교묘한 기교 수단이 있는 기교가 좋. 역시 사마귀 모습입니다. 사마귀의 먹방이죠. 사마귀가 메뚜기도 먹고 여치도 먹고 뭐 그런데 참 기교 있게 먹습니다. 다리를 천장에 딱 달은 다음에 거꾸로 딱 날카로운 손으로 딱 잡아서 냠냠냠냠냠 먹는데 눈도 새카만 것이 참 다른 그 피딩보다는 또 요 피딩도 좀 맛이 있네요. 그 나름대로 사마귀 피딩 사마귀가 메뚜기 잡아먹는 피딩도 괜찮습니다. 아, 연속 세 장면도 한번 보시고 다음은 인터멋 묵묵한 친밀한 무드가 있는 암시하는 시사하는
근데요, 옴개구리라고 아세요? 옴개구리. 개구리하고 두꺼비하고 좀 중간 정도 되는데, 개구리 보면은 입이 뾰족하게 생겼죠? 이렇게. 근데 옴개구리는 두꺼비처럼 이렇게 해서 각이 졌어요, 각이. 어때 봐서는 뭐 두꺼비 새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옴개구리 두 마리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친한 것처럼, 뭔가 암시하는 것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옴개구리라고요, 옴개구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 제목 같지 않나요? 친한 친구. 일단 보시고, 다음. 다음은 나이브, 순진한 천진난만한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요. 메뚜기들을 보면 어렸을 때왜 산에 메뚜기 잡으러 다니는 형들이랑 같이 메뚜기 잡으러 다니는 어떤 순진했던 생각이 나서 나이브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메뚜기가 종류별로 있어요. 방아깨비도 있고 여치도 있고 풀무치, 뭐 풀무치라고 하나요? 파풀떼기라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GR이 철하기 전에 사전 정리에 대한 것을 하나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신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피를 나타내는 단어를 해야 되는데, 이 피는 워낙 단어가 많아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요. 전에 표시를 해놨는데,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주고, 대중매체를 보다 보면 도대체 저런 장면이 왜 자꾸 나오나? 왜 자꾸 저런 게 나, 사람을 주제로 사는 거는 다뭐 그렇다 치지만, 왜 저런 장면이 저런 상황에서 계속 나오지? 알지?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라고 의아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 뜻의 출처를 알고 싶을 때가 간혹 있을 거예요. 또 알고 나면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알고 나면 왠지 시원한 듯한 느낌이 들죠. 특히 이제 보통 이것에 또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대중매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에서 온 그것들. 대중매체에서 영어에서 온 거, 한자에서 온 거, 한글, 기타 등 여러 가지 온 것들이 다 사용이 되고 있죠. 그중에서 영어에서 온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한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상하게 테레비를 본데 왜 경찰서나 경찰서의 어떤 경찰서 안에 있는 유치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까? 이거는 여기 보면 픽 헤븐, 픽 돼지, 픽 헤븐이라고 미국 속으로 경찰서 이상적인 곳, 천국, 천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천국. 그 E4U에는 픽 헤븐이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픽 헤븐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없고 혹 헤븐이라서 혹 헤븐, 혹이나 픽이나 또 돼지를 나타내는데 혹 헤븐. 그리고 또 픽하우스, 돼지집, 속어, 경찰서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찰을 주제로 한다든가 경찰서, 경찰 중에서도 경찰서 안 풍경이 보인다든지 경찰서 안에는 어떤 유치장이 보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데서 유래되지 않나. 픽헤븐, 픽하우스. 이제 천국이란 속뜻을 또 갖고 있어. 근데 다음에는 헉 헤븐이라고 해서 속어 천국 같은 아주 행복한 곳 상태, 지상 낙원이라는 뜻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사용하고 있죠. 사전마다 조금씩 뜻이 나와 있는 것도 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다 보면 좋죠. 아예 다음에는 픽 헤븐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픽 헤븐이라고 딱 쳐보면은 돼지 천국. 그래서 헉 헤븐이라고 되시나요? 헉 헤븐. 헉 헤븐. 근데 이 포에는 픽 헤븐이 나왔죠. 픽 헤븐. 지상 낙원. 네. 그래서 이제 대중매체에서 이제 자주 그런 걸 쓰죠. 심지어 요즘 어떤 드라마는 경찰을 주제로 한 어떤 드라마를 계속 하고 있죠. 사람마다 차이가 좀 나죠. 그건 둘째치고 영화나 만화, TV 드라마에서 경찰서 또는 경찰서 유치장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자주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위에 것을 보면 금방 풀리겠죠. 서로 어떤 발음에는 단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왜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뜻인데 원래 단어는 좋은 뜻인데 속뜻은 나쁜 뜻이 있고, 원래 단어는 나쁜 뜻인데 속뜻이 좋은 뜻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미묘한 뉘앙스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속여 먹기에 좋죠. 간접적으로 어떻게 알리는 게 좋고, 서로 반대 개념일 것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꽤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런 거 말고도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소개시켜주기가 좀 그래요. 그거 말고도 이제 분야별로 많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도대체 사람들이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걸 왜라 그러는지 그거를 정확히 출처를 모르니까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런 걸한대 모아가지고 딱 어렸을 때 하면 금방 뭐 의혹이 풀리지 않을까 또 생각이 싶어요. 또 하나 하자면 파슨이라고 써요. 파슨. 팔순이 아니고
팔순 아니고 팔순, 팔순. 목사, 성직자. 이 포유에는 이런 뜻이 나와서도 검은 짐승, 검은 짐승 또는 검은 무늬가 있는 짐승이라고 이 포유에는 나왔는데 팔순에서 다음에는 교구 목사, 부어 특히 개신교의 목사, 성직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전마다 실은 뜻이 실고 있는 뜻이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뭐 이포유에 나와 있는 뜻이 다 전부 맞냐 그것도 아니고 또 다음에 있는 건 이포유에 없을 수도 있어요. 서로 이제 그런 걸 보완하면 재미있죠. 이 다음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있으니 예전에는 이포유도 휴대폰에서 떴는데 사전에 지금은 제 건 안 떠요. 그래서 좀 다음을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검은 무늬가 있는 짐승이랄지 검은 짐승이랄지 이거에서 또 노래나 펀을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럼 GRE 1000을 한번 해볼까요? GRE 1000 레벨 3 Common Word 3 50 Words 이번에는 단어가 겹치는 게 14개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Common Words 세 번째 들어가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대략 50개 중에서 반 정도가 겹쳤는데 지금 14개밖에 안 겹쳐요. 한번 해보면 Treacherous Tending to Betray Dangerously Untenable and Unpredictable 사람 언행에 대하여 불성실한 배반하는 배신하는 그리고 Betray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Perfidious, Perfidious 딴 마음을 먹는 A treacherous deed, 배신행위 Insidious, Insidious 하면 대부분 좀 많이 Insidious Working in a subtle but destructive way 성질, 행동 등이 남을 속이는, 속이려고 하는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는,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는 모르는 사이에 자맹성 An insidious drink, 어느새 취한 듯한 술 Juxtapose, place, side by side 격식, 특히 비교 대절 위에 몸목과 나란히 가지런히 놓다 병렬한 나란히 놓다, Juxtapose 그 다음 eclectic 했고 immanent 했고 immutable 했고 apathy 했습니다. contrive to pull over a plan scheme usually through skill of trickery 몸모습을 고안 발명하다 설계하다 contrive the project's alibi 완벽한 알리바이를 지어내다 국리 변통하다 계획하다 기도하다 구어 가시를 꾸려내다 가사를 꾸려나가다 cut out, contribute, 절약하게 꾸려나가다. drive. come from a connected by a relationship or flood, for example, to reason by deduction, established by deduction. A를 B에서 이끌어내다. 본원이 되는 것은 얻다. 또는 A를, A 유래를 B에서 찾다. 수동태 A는 B에서 유래하다. derive from A. A에서 유래, A에서 나오다. Many English words derive from German. 많은 영어 단어가 독일어서 유래했다. 뭐뭐에서 나오다, 유래하다. 커마 없었어도 뭐 그렇게 상관없겠지만 Magnificent, Magnanimous 했습니다. Disaffection, Discontent as toward authority. 특히 정부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반감이 많은 불충분한 towards. Belligerent, Belligerent 했죠? Belligerent, 싸우기를 좋아하는 다음 Ravesty, Ravesty. 트래버스티. absurd presentation of something, of mockery. 사물을 우습게, 익각스럽게 만들다. 진지한 작품 주제를 회화하다. 진지한 주제를 우습게, 익사스럽게 하다. 휘문, 뭐, 패러디 한다고도 하겠죠, 패러디. Treasury, 그 다음에 denote, be a sign of indication of have, has, a meaning, 격식, 몸무수의 표식, 교 상징인데 몸무수를 나타내 지시하다. Circumvent, cleverly find a way out of one's duty or obligation, 격식, 몸무수를 돌다, 우회하다, 곤란한 문제점을 교묘히 회피하다. Circumvent, heretic일까요? Heretic, a person who holds unorthodox opinion in any field, not merely religion. 발음해 주 이단자, 이설을 주장하는 이교도. Heretic. Tenacious, stubbornly unyielding. 사람을 끈질기 고집센. Ostension, 스스로 몸을 딱 쥐고 놓지 않는, 몹시 집착하는. Be tenacious of memory. 추억에 집착하다, 달라붙는. 결합력 있는, 접착력 있는, 끈적끈적한, 유지하는 힘이 있는, 기억력이 뛰어난, tenacious memory, 지상한 능력. Forward,
marked by or showing hopelessness. 주로 문어, 비참한, 씁쓸한, 황량한, 비싼, 무엇을 버림받아 외로운, 희망 잃은, 절망의 씨어, 희망을 빼앗은, 무엇이 없는, a poor future, forlorn of hope. 희망이 없는 미래, a future, forlorn of hope. financial, financial 할까요? 가끔가다 발음이 어려운 게 많습니다. panache, panache, panache. distinctive and stylish and elegant. 투구 모자의 깃털 장식. 당당한 태도, 허세, 뭐 등등. tantamount, tantamount. being essentially equal to something. 효과의가 동등한 같은. his actions are tantamount to betrayal. 그 행동은 배신과 다름없다. reflectory, reflective. stubbornly. restrict or authority of control. 격식, 다루기 어려운. unmanageable, 당할 수 없는. 병이 잘 낫지 않는데, 열성 물질이 내화 벽돌. unequivocal, unequivocal 행대 언자를 붙여서, admitting or not doubt or misunderstanding, having one meaning or interpretation and leading for only one conclusion. 격식, 뭐하지 않는, 헷갈려야 되는, 분명한. superfluous, echo, fortune. Purposeous, Sessional, Polluck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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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Ranged, Ranged, Topful 또는 Lethargic. Not inclined toward physical exertion of expert. Slow or reward. 허약 피로로 늘어진 나약한 노구나 맥없는 모임 장소 선에 활기 없는 친구나. This heat makes me feel ranged. 이 더위를 충돌지겠다. Subsum. contain or include, consider, an instance or something as part of general rule of principle, 규칙, 원칙에 포괄, 포함시키다, mollify, 해고, delineate, describe, noted, 무엇을 정확히 서술, 개설해야 돼, 격식, 무엇인가 그리다, vehement, marked by extreme, intensely or emotion or convictions, 발음해줘. 열정적인, 정열적인, 행위, 증오, 노여움, 강렬한, 평렬한, 감정이 강한, vehement disgust, 격렬한 혐오, quotidian, 맨날 했고, negligible, so small as to be meaningless, insignificant, 격식, 무시해도 좀 하찮은, 시시한, 없는 거나 다름, only negligible, 땜이 사소한, 손해, precocious, 어린이가 조숙한, Precocious. Characterized by or characteristic of exceptionally early developments or maturity, especially mental attitudes. Precocious. Precocious. 그럼 hardy. Having something arrogant, superiority to a design of those who view as worthy. 사람 말, 태도 등이 오만한, 거만한. Have a holy air, 거만한 태를 취하다. Delive deep 했고. Staunch. Firm and dependable, especially in loyalty. 사람이 간실한, steadily. 신뢰할 수 있는, 건조한. 건조물이 든든한, 견고한. A staunch wall. 건조한 벽. 건고한 격. Supplant. Take the place or move into the position of. 사물이 무엇에 대신하다. 물건을 대체하다. Supplant. Jingoism. Patriotism. 경멸. 호전적 애우주의. 대외 경유 주전 후. Jingoism. 이건 뭘까요? Itinerant, traveling from place to place to work. 한전의 격식, 성인 등이 순회하는 떠돌아 다니는 wandering, 순회, 현재 성직자, 판사 등 순회기 이동 노동자들이 노동자와 격식, 순회하는 순회, 순회자, 순회, 순회공예, 행상이 뜨내기 노동자. Illustrate, make a clear and easier to understand. 격식, 일 뜻을 밝히다, 해명하다. Billody. Vilify,
spread negative information 하면 격진 몸무게 욕구도 헐뜯다 비상하다 중상 필러파이 abstain 했고 prostrate 이거 아주 유명하죠 hide prevent the efforts plan or desire 계획 노력 등을 망치다 헛되게 하다 꺾다 소용없게 하다 baffle why are you best efforts often prostrate 우리 최선의 노력에 왜 이렇게 자주 실패를 끝내냐고 많은 것일까 끝나고 많은 것일까 남을 실망시키다, 남을 기대해 좌절시키다, 남을 해방했다, 앞질러 실패시키다. Frustrate one's pants. 펜을 실망시키다, 동사로 좌절하다, 꺾이다, 실망하다. 보호로 친절한 실망, frustrated. Jubilant. Full of high spirits, delight because of a triumph or success. 사람이 몸에서 매우 기뻐하다. 표현 동작이 기쁨이 넘치다. Incongruous. Incongruous, lacking in harmony or compatibility, appropriateness, 조화되지 않는, 몸무게가 일치하지 않는, conduct incongruous with my principle,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 ephemeral 했고, rudimentary, 근본, 기본의, 초보의, rudimentary merits, rudimentary, being in the earliest stage of development, being or involved basic fact or principle. Garless, free or deep seat, 관계 악의가 없는 성실한 순진한. Children's garless, 어린이의 순진한 눈. Ascetic, practicing self-denial. One who practice great self-denial. 고행자, 초기 크리스트의 교회의 기도사, 일반적 금욕주의자, 상황 행동이 금욕적인. Avaricious, excessively greedy, 격식,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워. Ameliorate, 했습니다. 좋아지다. 자, 그 다음에 또 드라마 걸 한번 복습해. He's terribly arrogant in English. 그는 영어가 아주 능숙한, terribly 있고, 몹시 지독하게 매우 감성, 정도를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한다. I'm terribly sorry. 무섭게 무시무시한. Horrible. The wounds blood terribly. 상처에서 출혈이 심했다. Be 또는 feel at home. 몸무게에 대하여 편안히 하다. At easy. 몸무게에 정통해 있다. 익숙하다. 여기서는 정통하다죠. Be at home in science with computer. 과학 또는 컴퓨터에 정통해 있다. This is no bother. 그것은 쓸데없는 시간. No bother. No bother. That is no bother. No bother. Bother. 병, 미국소, 술병, 더 바들, 속으로 술, 음주, stay away from 바들, 술을 끊다, 영국거로, 용기, 커리지, 결단력, have got a lot of 바들, 용기가 있다, 결단이다, 더 바들, 미국소, 맺힌 난 색을 파는 행위, 진공관, 과일, 우유 등을 병에 담다, 야채, 과일 등을 잼으로 만들어 병에 저장한다, 가스를 용기에 넣다, 영국소, 범인 등을 체포하다, 건초더미, 건초다발, 펀, 이건 펀이라서, 다음 입포위에는 미국거로 대주가 술고래, 영국속으로 훈계, 징계, 노상, 흥행 따위에서 거둔 돈, 수익, 열 전자가 브라운과 미국을 통합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시 보면 그 구입한 책에서 지난번에는 상광마 버라우 out of business, none of business, 났냐 뭐 stay out of this 등 여러 가지 했었는데 오늘은 안 속아 속지 않는다 안 속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ice try라고 하면은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럴 때 안 속아라는 nice try 쓰면 nice. 시도는 좋았어. 네가 그렇게 하는 시도는 좋았어. 그러나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Nice try. 속을 줄 알지 안 속아. I don't buy it. 이 buy it. buy가 믿는다라는 뜻이 여기서는 쓰여가지고 난 못 믿겠다. 넘어가지 않는다. I don't buy it. And he bought it. 그는 그것을 샀다가 아니고 그는 속아 넘어갔다는 뜻이 되겠죠. He bought it. I don't buy it 하면 안 믿는다. 안 속는다. You're bluffing. Bluff 하면 첫 번째, 절벽. 절벽이라는 뜻이 있으면 절벽.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잔먹잎 숲. 두 번째, 허세를 부려 속이다. 허세 엄포. 카드놀이에서 허세 부리는 거 있죠. 끝발도 안 좋으면서 그런 거. 그래서, 뻥이지. 상담한테 그 뻥이지? 라고 되물을 때. You're bluffing. I'm calling your bluff. 속임수나 뭐, 허세를 부릴 때 bluff을 쓰죠. I'm calling your bluff. I'm not falling. I'm not falling for it again. 거짓 등에 속아 넘어갈 때 다시는 안 속는다라고 말할 때 fall for는
누구누구에게 반하다는 뜻도 있는데 펄퍼 누구 하면은 그런 뜻도 있지만 I'm not falling for it again 하면은 다시는 안 넘어가다는 뜻이 있네요. 그래서는 You're faking it, aren't you? You're faking it, aren't you? 꾀병으로 연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너 꾀병이지? 안 속아. You're faking it, aren't you? You're faking it. Fake, fake를 써서 You're faking it, aren't you? 이때 너 꾀병이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막 했을 때 faking 아픈 상황도 있고 다른 상황도 있겠죠. 좋지도 않네 좋은 척 한다든가. 그래서 he's terrible at home in English. 아주 영어 잘한다는 뜻이고 that's no bother, no bother 병. 그는 쓸데없는 그건 쓸데없는 뜻이다. 이거 안 속아, 안 속아라는 뜻은 not try. she don't was. 근데 나는 안 속아. not try. I don't buy it. 못 믿겠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속아. you are bluffing, you are bluffing. 너 허세 부리는 거야. 뻥이지 뭐 이런 거. I'm not falling for it again. I'm not falling for it again. 두 번 다시 안 속는다. You are faking it, aren't you? You are faking it, aren't you? 너 꾀병이지? 능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날씨가 무더운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다시 한번 추석맞이 대다이어트 출발.